자,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갑니다. 시작해야죠.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라라노우가 파이를 준다 그랬는데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저번에 사과가 체력 회복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능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희 집에 오븐이 있냐? 그런 것까진 없네. 야, 여기다가 책을 이렇게 세워놨어? 알록달록하구만. 비켜봐. F5입니다. 사과는 내가 잘랐고요. 굉장한데 칼을 달줄 안다. F5이다. 소꿉놀이 하는 것 같네. 아, 먹어보자. 능력 기대하고 있어 난. 200포인트 회복? 야, 넌 장난 없구나. 좀 많이 만들어놔. 겉은 바삭바삭, 안은 부드럽고 풍부한 크림과 사과가 어울려 조화를 이루었네. 칭찬을 입 아프게 해줄 필요가 없죠. 이해를 못하니까. 열받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볼일 없지? 나좀 보내주면 안 될까, 이제? 스위트롤을 만들자. 아, 나 스위트롤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가방이 있네? 야, 좋지. 돈될 만한 거 가져갑시다. 오르골. 안 돼, 안 돼. 건들지 마. 저 노래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뭘 입고 있었어? 브란트용 애플. 브란트용이라고 이름까지 써놨나 보네. 가라는 걸 만들어주죠. 브란트 아저씨랑 같이 오면 안 될까? 내가 전해줄게. 제가 사실 오랜만에 켰습니다, 스카이림. 블랙가드도 하고 했는데 이거 왔다갔다 하면서 점점 난이도가 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번에는 이상한 녀석들도 나왔고 이번에 가면 또뭐 나올지 모르니까 슬슬 스펙업을 한번 해줄까 해요. 아, 근데 사실 이 게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밸런스 맞추는 거거든요. 순식간에 세져버리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전사는 방어구랑 무기만 바꿔줘도 되는데 법사는 소비량을 조금만 감소시켜줘도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법사를 올리는 건좀 과할 것 같고, 저번에 화염 정령이 힘을 못 썼으니까 정령 소환 지팡이를 만들어 오죠. 갑시다. 저기 저 이동하려 그랬는데 브란트가 여기까지 와 있네요. 강제로 시작하는 거 아니겠지, 퀘스트? 나 너한테 말안 걸면 되는 거 아니냐? 나 그냥 갈 거야. 나중에 보자. 나 지팡이 가져올게.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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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듭시다. 폭풍 정령은 필요 없겠죠? 냉기 정령을 가져가는 게 낫겠죠? 그건 너무 셀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밸런스 조절 잘 맞춰야 돼. 특급 하나랑, 월장석 하나, 그리고 냉기 소금. 냉기 소금 하나, 이렇게 넣어주면은, 지팡이가 나오죠? 냉기 정령. 냉기 정령 열심히 일해줄 겁니다, 이제. 내놔. 글로 왔어? 거기, 그거 있지 않냐, 냉기? 아이씨, 아, 참. 빨리 갑시다. 자, 어디 오랜만에 냉기 정령 좀 볼까? 이런 거는 역시 밖에서 한번 봐야죠. 야, 냉기 정령 지팡이 솔직히 지금 내가 쓰기엔 너무 강력한데? 12레벨짜리가 쓰기엔. 보여줘. 여긴 비성공이기 때문에 온천 쪽이라서. 내가 먼저 쏴야 됩니다. 나름 버틸 겁니다. 아, 데미지도 20이나 나가죠? 152요? 나한테 왜 그래? 그렇지. 어디 마르쿠리오 씨좀 볼까? 마르쿠리오라면 이기지 않을까? 에휴. 지팡이 쓸 것도 없다 너는. 이리 와. 이리 와. 바짝 익으시고요.
이거 설마 지진 않겠지? 극초반인데 그래도 가자. 아저씨, 굴의 둥지는 먹이를 모아두는 곳인 것 같다. 그 근처에 노매굴을 찾았어. 놈만 잡으면 된다. 문제 없겠지. 좋아, 가자. 아, 전할 것 있죠? 라라노아 특제 애플파이야. 잘 봐, 너. 오늘 전투에서 먹어야 돼, 너. 체력 빠지면은. 누울 생각하지 마. 다음에 라라노아가 와달래. 빨리 갑시다. 먼저 가셔야죠. 아,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지팡이 하나 했더니. 만약에 지금도 밀린다 그러면은 스펙업을 하거나 폭풍정령 지팡이는 원거리니까 거르고 그 생기는 장비를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설마 생기는 장미가 안 통하는 보스가 나오진 않겠지? 생기는 장미는 비질런터 에피소드 4에서까지 통했기 때문에. 아, 빨리 말할 거리를 생각해야 돼. 아, 이 새끼 오래 걸어갈 거야. 아, 자꾸 말이 거칠어지는데 이거 오래 걸을 거기 때문에 노가리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블랙가드 새로 하고 있죠. 여러분들 많은 시청 하길 바랍니다. 안 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름 숨은 꿀잼 게임인데. 그런 똥겜들은 세일을 자주 하기 때문에 세일도 많이 하고 알아두면 좋아요. 세일할 때, 이런 것도 있었지 하고 사면은 나름 이득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세일할 때못산게 아니지만. 어디 가냐? 나 근데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기억이 거의 안 난다. 되게 화려한 몬스터가 나와서 내가 놀랐던 거는 기억나거든요? 컬이 너무 좋다고? 아, 여기야? 야수의 소굴. 노가리 까봐. 작전은 있냐, 근데? 아. 노드다운 작전이야. 자, 가자. 먼저 갈 거지, 당연히? 내가 가야 되니? 네가 먼저 가야지. 그치? 이제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날 기다리나 보다. 먼저 가면 따라가고, 안 가면은 얘가 먼저 가고. 좋아. 먼저 갔나 본데. 야, 소리부터가 느낌이 다르네요. 진짜 데미지 100이야? 100이라고? 잠깐만, 100이라고? 아, 100은 안 되지. 나 100이면 두 방에 죽는데, 진짜로? 야, DPS는 거인급인데? 잠깐만, 타임! 나왜 이렇게 책임이 막중해진 것 같지? 아니, 저렇게 세도 되는 거야? 나, 안될것 같은데? 일단은, 냉기 형태를 써서 얼려보자. 지겠지? 안 얼어. 잠깐만. 아니, 왜 갑자기 왜 이러냐? 이렇게, 탈 거야? 아니, 나 이럴 줄 알았으면은 수련하고, 뭐야, 잡았다고? 아니, 풀피 아니었어? 어떻게 잡았어? 아니, 잡을 수 있는 스펙이 아닌데 잡았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냐? 빨리 와봐. 이거 수련을 좀 해야겠는데, 진짜 굴안 치고? 이거 진짜 수련이 필요한데, 이거 진짜로? 썸네일 좀 찍겠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역시 이렇게 찍어야겠죠? 오늘 쓴맛을 봤으니까 수련을 좀 해야겠어. 일단은 이번 퀘스트는 깨고 라노도한테 가기 전에 수련 좀 하겠습니다. 야, 이거 최심차게 준비한 서리 정령이 잽도 안 됐잖아. 에이, 쓸모없는 녀석.
저 녀석은 진짜 생기네 장미 가져와야겠는데, 저 정도 스펙이면? 보수죠. 근데 뭐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버그 걸려서 말을 못 하는 거야? 내가 전투에 안 껴서 대화에 안 껴주는 건가? 라라노아의 축복. 이 상에 대해 아는 거 있어? 두 명의 이방인을 살핀다. 라라노아를 확인하러 간다. 공부 좀 해야겠는데. 라라노어를 살피라는 거 보니까 분위기가 좀 모호한데. 됐고, 수련이나 하죠. 지금 내가 다른 걸 따질 때가 아니야. 자, 일단 수련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거인이랑 드래곤을 잡아서 돈을 모으고, 지금 제 세트가 파괴 마법 소비량 감소죠. 소환 마법 소비량 감소를 만든 다음에, 소울 트랩을 써서 레벨을 올리면서, 피랄다에게 이제 배우겠습니다. 정령 소환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거 써보죠. 마법한녀 사냥꾼의 총.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아, 데미지 수준 진짜, 실환가? 열심히 쏴. 그렇지, 그렇지. 잡았냐? 지팡이도 파괴마법 좀 올려줘. 조금이라도. 너무 안 올려주잖아, 인간적으로. 힘내라, 냉기정정. 널 믿고 있어, 나는. 은근히 믿고 있다고. 그렇지. 체력 많이 깠다. 빨리, 빨리. 총과 마법에 좋아. 아, 야, 잠깐만. 동시에 안 써지냐? 그렇지. 이렇게 현란하게 쏘는데 데미지가 34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너희들 기다려. 왜 이렇게 건방져? 아, 왜 그렇게 쉽게 죽으세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도망가, 도망가. 건방진 놈들 이거. 누가 더 약하냐? 걔냐? 약해져 있는 거 맞니? 야, 얘가 아니잖아. 왜 얘부터 때려 써야지, 그러면. 마법사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약할 리 없어, 마법사. 거인 따위한테 무식한, 공부한 놈들이라고. 그렇지, 힘내. 지팡이 쓸 짬이 아니야. 그렇지, 잘 싸운다. 너를 구경 좀 하겠어. 카이팅 좀 해봐. 원래 이제 저런 식으로 쓰는 애들이 잘 싸우죠? 역겹게 잘 싸우죠? 잠깐만. 야! 가자. 아, 여깄네, 여깄네, 여깄네. 1레벨. 아, 잠깐만. 1레벨 산적이 지금. 늑대보단 튼튼하구만. 다 벗겨가겠어. 그렇지, 방어막 잘 폈어. 1레벨 주제 중갑을 입어? 두목입니다. 두목님도 안 되죠? 아, 냉기 인챈트 된 둥기잖아. 아니, 이런 건방진 녀석. 한 방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야. 아, 메라디안 안 돼요. 특별히 가져가겠네, 판매용으로. 일단은, 학업 소환 마법 삽니다. 서클렛. 사주고요. 야, 날 위해 다 채워놨구나. 황송하다, 황송해. 돈 되는 거다 가져간다, 내가.
야, 뭐 어떻게 나온 거야, 방금? 확인 좀 해야겠는데. 아, 야! 아, 하급소환 사니까 중급을 줘? 아, 이래 상도덕도 없는 놈들, 이거. 됐어, 좋은 거 줬으니까. 이동합시다. 아, 오늘 날이 아닌 것 같다. 반지를 지금 몇 번째 돌려보고 있는데, 안 나오네요. 그냥 이 투구만 믿고 가죠. 솔직히 소울트랩 정도는 뭐 투구로도 되겠지. 혹시 소울트랩 하니? 안 파는구만. 가서 배우죠. 소울트랩이나 알려줘. 좋아요. 사실상 강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실제로 변화 마법을 찍어서 변화 마법이 이제 마저가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마비를 쓰면은 무력화시키기 좋죠. 근데 아까 30짜리 잡아보니까 내가 잡은 거 아니지만 냉기 형태가 안 통했잖아요. 아마 마비도 안 통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회복 마법을 배워서. 어딨니? 여줌마? 회복법 알려주세요. 너희들 시체가 필요하다. 죽어라. 잘 죽었어? 자, 빨리 작업을 시작할까요? 당연하게도 여기는 편집됩니다. 다행이죠?